도심의 간선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이 됩니다. 그동안 서울을 비롯해서 3개 도시,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사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. 문철진 기자입니다. 깃발을 단 차량들이 줄지어 창원 도심을 달립니다. 다음 달 17일부터 도심 간선도로 제한 속도를 현행 60km에서 50km로,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량 행렬입니다.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1,000명이 훌쩍 넘습니다.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%에 달합니다. 차량 속도를 10km 낮춘다고 크게 달라질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에 부딪힌 보행자가 차량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갑니다. 중상 확률은 92.6%. 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중상 확률이 72.7%로 20%포인트 낮아집니다. 서울과 부산, 충북 7개 지역 68개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니 실제 10km 감속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. 사고 건수는 13.3%, 사망자 수는 63.6%, 치사율은 58.3%나 낮아졌습니다. 60km 주행 시 차량과 사람이 충돌할 경우에는 약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10km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20% 이상의 사망 사고 또 교통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해서. 경찰은 표지판과 도로 표기,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관련 시설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